자, 요거. 야, 이거 너무 궁금해. 어? 이런 사실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단 한 번도 생각 못 했는데 이거 질문 보자마자 그러네. 내가 되게 왜 이런 생각을 못 했을까라는 정말로 진지하게 이거의 답을 알아내는 과정에 한 발짝 한 발짝 다가가 가지고 그 사실을 자기 힘으로 세계에서 제일 먼저 알아냈다. 노벨상도 받을 수 있는 친구. 노벨상도 받을 수 있는 친구.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그래요? 왜 파란 비누는 왜 하얀 거품이 나올까요?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이거는 진짜 맞다. 최고의 진짜 좋은 질문. 왜 흰 거품이 나지?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거품은 다 하얀색 같아. 오! 이런 게 좋은 포인트예요, 좋은 포인트. 거품은 다 해. 맥주 거품. 맥주 거품도 하얘네? 맥주 노란색인데. 우리 여름이니까 해변의 풍경 생각해보자고. 바다는 대체적으로 파란색이야. 네. 에메랄드빛, 초록빛 바다도 있죠, 그죠? 파도가 이렇게 철썩철썩 밀려와요. 네. 그게 물결 치면서 깨질 때 보면 파도의 그 거품 하나는 하얀색. 흰색으로 보여, 흰색. 흰색이죠. 왜지? 거품은 다 하얀색이네, 거의. 일단은. 네. 이런 것이 색소 자체에서 나는 색깔하고 다르게 그 물질의 형태에서 색깔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물질이라도 자잘한 물질은 큰 상태의 물질하고 눈에 보이는 색깔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게 뭔데요? 얼마만큼 깎아놓았느냐, 크기가 작냐 크냐, 세모 모양 깎아놨느냐, 네모 모양으로 깎아놨느냐 이런 걸로에 따라서 색이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미세하게. 그게 포인트예요. 특히 이런 것이 아주 조직적으로 나타날 때 이것을 구조색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것을 지칭하는 용어가 있어요. 구조색? 물이 파란색인데 부서질 때는 흰색이 나오는 것처럼 그 입자의 조각조각의 모양을 조금씩 조금씩 달래해가지고 빛이 들어왔을 때 다른 색깔로 보이게 하는 거예요. 좀 쉽게 얘기하면 재료는 똑같은데 이거를 더 얇게 썰어내느냐, 조금 두껍게 하느냐, 네모나게 하느냐, 세모나게 하느냐에 따라서 색이 달라져. 색이 달라지는 거예요. 색이 달라져. 한색인데? 한색인데. 한색인데. 이거 내가 봤을 때는 아이니가 TV 보다가 이게 뭐야? 그러니까. 잠깐만 그러면. 저 씨, 뭔 소리야? 아, 잠.